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뭐 한국 그 회항은 마쳤고요. 저는 어제 밤 뭐 10시 반 정도 돼서 이제 다 끝났고, 사실 이제 오늘 그 이제 어제 육복공양 그 회항 때 썼던 꽃을 이제 한강 흐르는 물에 조금 전에 가서 이제 한강에다가 놓고 왔습니다. 마침 분수가 뭐 거꾸로 올라가는데 국화꽃송이가 계속 당연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동쪽으로 쫙 올라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로서의 이제 90일은 다 마무리했고요. 어제 그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선원에 오신 분들과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드려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올리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징이죠. 바루죠. 바루. 바리떼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루라 그러기도 하죠. 탁발 그릇이죠. 근데 참 그 영어로 저거는 begging bowl, 구걸하는 그릇, 구걸하는 그릇이죠. 부디즘 begging bowl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개념을 잘못 잡으면 평생 불교 공부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죠.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징은 탁발이고, 탁발이라는 것보다는 빈 그릇이고, 이 불교 뭐 동서양의 모든 불교 신자들이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이 부처님의 탁발로 되거든요. 이 빈 그릇의 의미. 이 여기 지금 뭐 영어로 train yourself to let go of everything you fear to lose.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모든 거를 다 날려버려라. Let go of, 다 떠나보내는 것을 훈련을 해라. Train yourself to let go of everything you fear to lose. 이건데요. 우린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언제까지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처님은 너무나 차이 나는 거죠. 부처님은 빈 그릇이 저절로 채워지는 원리를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지고, 뭐 외국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는 거지, 부처님 당시처럼 빈 그릇이 저절로 채워지는 원리를 한 건 아니죠. 실현하고 있는 건 아니죠. 빈 그릇이 저절로 채워지는 원리. 저는 그거를 사실 한국에 와 있는 그 티벳절, 부산에 가면은 그 소남 스님이 하시는 티벳절이 있는데, 그 살림이 되게 커요. 살림이 되게 크고 하시는 일도 많아요. 근데 다 채워져요. 거기가 아주 참 잘하고 있어요. 저절로 다 채워져요. 그렇다고 뭐, 절을 뭐 크게 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참 소남스님을 볼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빈 그릇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저절로 채워지는 이치, 그 당당함. 지금 나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여권도 해외 난민 여권이고, 근데 이제 소남스님이 한국 여권 받으셨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은 보면 뭘 잃어버리겠다,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두려움이다 Let go of 되신 분들이죠. 이거를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수행의 목표여야 되고, 사실은 이게 한거의 주제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영어로는 begging bowl이라고, 우리 탁발 그러시고, 부처님은 이게 저절로 채워지는 거를 다 아셔서, 금강경 제1분에 보면은, 내가 들었는데 부처님이 사이구 기수구 고도군에 계실 때 비구들 2,500명하고 같이 계시다가 어느 때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딱 옷을 입으시고 사이 대성에 가셔서 걸식하셨다. 구마라주 스님도 걸식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begging bowl은 맞죠. 근데
이거 걸식 아닌, 걸식이라고 번역한 게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굳이 풀어갖고 하자면 맞지만, 뭐, 걸인, 걸식,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밥을 비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부처님 뭐 깡패입니까? 뭐 상위군인이에요. 빈 그릇 들고 남의 집 앞에 서 있어서 밥 주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금강경 전반을 놓고 보면은 이게 저절로 채워지는 원리를 아신 거고, 그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성안으로, 사위대성으로 가셔서, 성안으로 들어가셔서, 한집한 집씩 해서 7시 측에서, 암튼, 또, 걸자가 두개 나와요. 입사위대성 걸식, 그 다음에 차제 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이거 제대로 번역하신 건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한지 본처 반사월 수입하 세종이 부자. 그리고 이제 본래 자리로 오셔서 음식 다 드시고, 옷하고 바로 그릇 제대로 다 해놓으시고, 발씻 쓰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금강경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금강경 전반을 놓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 이게 밥을 비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저절로 채워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것도요, 뭐, 영어로 돼, 이미지에 맞는 거 찾으려니까 이거밖에 없었었어요. Your future self is watching you right now through your memories. 이거 요즘 제가 박문호 박사님 그 뇌과학 많이 영상 보는데요. 너의 미래는 너의 지금을 지켜보고 있다. 너의 기억을 통해서. 그렇죠. 나의 미래는 나의 지금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나의 기억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미래는 뭐,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떡같이 살면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너의 미래는 너의 현재를 너의 기억을 통해서 보고 있다. 여기서 기억은 아뢰야식 같은 업정보 같은 게다 정보가 돼,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게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다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심, 관심.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거죠. 용심, 관심이죠. 그걸 조견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관조라고 그러고, 그걸 반조라고도 하고, 그거를 관이라고도 하죠. 회광 반조, 관세음, 관자재, 관, 조견, 반야,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죠. 나의 현재를 보려면, 나의 미래는 나의 현재를 보고 있는데, 그럼 나의 현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나의 현재를 보는 또 하나의 보는 나를 만들어야죠. 그게 관심일법 총섭재행이죠. 근데 관심일법 총섭재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된다. 100%.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 사람들은 그런다고 돼? 이러면서 1%도 안 믿는 거죠. 그게 부처님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깨달은 사람은 100% 믿고 백척간두 진일보 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사실은 믿을 신인데, 뭐 절에다가 돈 내고 삼배하고 108배하고 경전 읽고, 그게 믿을 신이 아니라고요. 그게 믿을 신은 내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빈 마음이 되면 빈 그릇은 저절로 채워진다. 거기에 마누라가 필요하면 마누라가 채워지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채워지고, 아들이 필요하면 아들이 채워지고, 딸이 필요하면 딸이 채워지고,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이 필요하고 채워지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이 채워지고. 그런데 누가 필요한 건데? 누가 필요한 건데? 네가? 너의 열애가. 이게 금강경 1분부터 5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열애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부처님처럼 빈그릇으로 빈그릇 들고 나가시는 거죠. 저건 걸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렇게 보니까 ego never accept the truth. 그러니까 이 몸가진 나, 내가 알고 있던 나는 절대로 이런 진리를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고 해서, 야, 이거 이제 나이도 지금 꽤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살만치 살았고,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억울할 것도 하나 없는 나이가 됐는데,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를 이걸 하루도 실행을 못해? 그런 부끄러움을 계속하는 거죠. 부처님 저딱빈 그릇 들고 세상에 나가시는 거. 저걸 계속 보여주시는데. 저걸 구마라집 스님이 걸식이라고 해놔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왜 부처님이 저 부처님께서 빈 그릇을 들고 나가실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안욕따라 삼맥산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산불이에 대한 거를 갖고서 금강경하고 법화경이 다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 화엄경은 이미 암은욕따라 삼맥산불이의 세계니까 안욕따라 삼맥산불이가 금강경과 법화경의 테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능가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욕따라 삼맥산불이의 마음이 정말 어떤 거냐? 빈 그릇 나갈 수 있는 것.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저절로 채워지냐? 예를 들면 이제 사람 몸이잖아요. 그럼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고 눈동자 확대, 눈동자 축소를 우리가 우리 몸한테 지시하나요? 알아서 하잖아요. 침합성 억제하고 침합성 확대를 내가 내 혓바닥에 지시하나요? 아니죠. 기관지 확장, 기관지 수축을 내가 내 폐에 지시하나요? 혈관 확장, 혈관 수축을 내가 나의 혈관에 지시하나요? 명령하나요? 부탁하나요? 심장박동 증가, 심장박동 억제를 내가 내 심장한테 말하나요? 물론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포도당 방출을 내가 부탁하나요? 요청하나요? 위, 취장, 창자, 자극, 펌프, 주물럭, 내가 요구하나요? 부신 호르몬 분비 촉진, 내가 명령했나요? 내가 하라고 그랬나요? 안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랬나요? 배뇨하고 억제하고, 이거 내가 시켰나요? 오르가즘 생기고, 발기가 촉진이 되고, 배뇨가 촉진이 되고, 억제가 되고, 내가 시켰나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숨이 끊어지면 지금 얘기했던 게다 되나요? 안 되죠? 누가 하는 거죠? 오장육부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되냐? 되나요? 아, 오장육부 죽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딱 모든 게다 스톱이 되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열애가 하는 거죠. 우리 열애가. 그 열애를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죠. 열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는데 빈 그릇에 밥도 채워지나요? 예, 열애가 하죠. 그럼 열애가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되죠? 안욕따라 삼맥산불을 얻어야죠. 이거거든요. 이게 금강경의 다고, 금강산매경의 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능가경의 다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에고하고 셀프가 있는데 이 몸가진 나는 스케어시티 항상 부족하고 근데 내 안의 열애는 항상 풍족하고 빈 그릇 갖고 나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채워지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채워지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채워진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에고 나의 몸가진 나는 분리돼 있죠. 쟤는 쟤, 나는 나. 이건 내 자식, 쟤는 남의 자식. 근데 열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죠. 유니티. 그 다음에 몸가진 나는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죠. 근데 나의 열애는 항상 현재만 보죠. 나의 열애를 보기 위해서는 용심 간심해야 되는 거죠. 몸가진 나는 리센트먼트, 맨날 후회하고 분해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어 셀프는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죠. 다 다른 거죠. 이거에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빙그르 뜨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금강경이 자유있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입으로만 금강경하고 빙그르 뜨고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놀고, 자기는 자기대로 맨날 주식 작전을 하든지, 뭐 꽁짝꽁짝 하든지, 뭐 돈을 모으든지, 꼬불치든지, 돈못 벌어서 고민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 상태로 제가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빈 그릇으로 딱 들고 나가면 된다라는 게, 아, 그게 될까? 되겠어? 그러니까 금강경은 굉장히 영험이 있다라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금강산매경도 굉장한 영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별로 영험이 없어. 왜 영험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빈 그릇 들고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자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빈 그릇 들고 나가면 뭐빈 그릇에 뭐 욕이나 바가지로 먹고 오는 거죠. 그러니 빈 그릇 뜨고 나갈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지금 89, 저기 다한거 지금 한 거죠. 원래 어제가 90일인데 제가 영상은 지금 89일째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마라줌 스님이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건데, 이게 베깅 바울이 아니라고요. 프라이드 바울이라고. 프라이드 바울. 자신 있게 딱. 그게 안욕따라 삼맥산불인데. 자신이 없으니까 요즘 이렇게 탁발도 멈춰진 거죠. 전 세계가 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지금, 저 자신이 이런 게안돼 있다. 그래서 지난 동안고 이번 한거 했는데, 아직도 뭐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train yourself to let go of everything you fear to lose. 예, 89일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92일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